¿Quieres un cafecito? ¿Quieres un café? ¿Quieres un café? ¿Quieres tomar un café? Hola, buenas, 아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첫 번째로 찍는 유튜브인데요. 모두 다 찍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거 주제를 골랐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커피 소개하기예요. 저도 스페인에서 처음 마셔본 커피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커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이 정도 알고 있다면 스페인에서 그리고 유럽 대부분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거의 다 비슷한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에서 커피 주문만큼은 이제 클리어 하실 수 있겠다. 라고 이런 주제로 이런 목적을 갖고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없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커피는 우리나라에선 잘 마시지 않는 커피예요. 다른 분들은 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은 없는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에스프레소라고 부르고요. 이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지만 스페인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바로 카페 솔로라고 부릅니다. 카페가 스페인어로 커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샷 추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샷을 카페라고 불러요. 그래서 솔로가 그냥 이제 싱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샷 한 번 내린 거를 두고 카페 솔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카페 솔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비알레띠 다들 아시죠? 모카포트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이 비알레띠 모카포트에다가 또 비알레띠 컵이에요. 스페인 컵. 여기 엉덩이에 비알레띠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컵에다가 한번 따라 볼게요. 이렇게 조금 연하게 되긴 했는데 사약 같아요. 그래서 한 샷이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얼만큼이냐면 한 제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컵에 한 마디 조금 넘게 정도가 한 샷.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에서 카페 솔로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의 커피를 줍니다. 그리고 커피 잔도 주로 요 잔 사이즈보다 더 좁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양이 올라오긴 하지만 양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페 솔로에다가 이제 설탕을 타 먹는 거죠. 설탕 없이는 절대 저는 못 먹겠어요. 네, 진짜 못 먹겠어요. 어쨌든 설탕을 주로 타 먹는데 이 커피에다가 이제 카페 솔로에다가 우유를 조금 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아마 여행하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걸요? 카페콜 레체라고 하는 커피가 됩니다. 이 카페콜 레체는 카페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샷, 에스프레소 샷, 그러니까 커피를 뜻하고요. 혼이 스페인어로 뭐뭐와 함께, 영어로는 with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체가 바로 우유, 밀크거든요. 그래서 커피 with milk라고도 번역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냥 라떼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엄연히 말하면 라떼랑 카페콜레체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라떼는 이제 에스프레소의 양이 전체 음료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이제 나머지는 따뜻하게 데펴진 우유를 넣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우유 거품을 내서 얹는 그게 라떼라고 말하는 음료이고요. 이 카페콜레체는 그냥 커피에다가 우유 똑같은 비율로 1대 1 해주면 카페콜 레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커피의 그 고소한 향이 더 많이 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라떼를 한 번도 마신 적이 없거든요. 우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우유의 특유의 약간 고소하면서 비린맛 있잖아요.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카페콜 레체를 아주 달고 살았죠. 저 카페콜 레체는 저도 이제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인데 스페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주로 아침에 이제 정신 깨워야지 할 때는 에스프레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가 바로 카페콜 레체, 커피 위드 밀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따랐던 요 에스프레소에다가 똑같은 비율로 우유를 타주면 카페콜 레체 완성이에요. 근데 저는 무조건 여기에 설탕을 넣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유럽권에는 아이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어요. 많이들 가시는 스타벅스, 아니면은 뭐, 코스타 커피, 이런 게 바셀에는 주로 있는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시원한 커피를 마시느냐. 모든 카페 메뉴 뒤에다가, 얼음도 같이 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아까 가치가 뭐였죠? 꼰이었잖아요. 얼음은 이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원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싶으면, un café solo con hielo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카페 솔로, 그리고 얼음도 같이 줘. 하면은, 요런 커피잔 딱한장 나오고요. 뭐, 요런 정도 되는 잔에다가 얼음을 한두 덩어리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부어서 먹는 거예요. 셀프 서비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커피는, 이거 역시 스페인어서 처음 알게 된 커피예요. 꼬르따도라는 커피인데, 이 꼬르따도는 진짜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꼬르따도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이제 자르다, 컷 있잖아요. 컷, 네, 이 자르다. 꼬르따르가 스페인어로 자르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꼬르따도라고 하면은 이제 잘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린 혹은 잘렸으니까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 짧은 의미를 갖고 있는 커피라고 주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크기가 작아요. 카페콜 레체보다 컵의 크기가 작고요. 양이 적은 만큼 우유를 또 조금 덜 넣습니다. 그냥 우유를 넣긴 하는데, 우유를 넣는 이유가 딱 단순히 에스프레소의 그 쓴맛을 조금 덜하게 낮춰주기 위해서 요 정도? 그게 다예요. 그래서 꼬르따도는 조금 더 카페콜레체보다 강한 커피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커피를 맛을 보고는 싶어. 이 집에 커피 맛집이라는데 도무지 막 커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카페 솔로, 조그만 거 아니면 요 꼬르따도 드시면은 딱 괜찮죠. 왜냐면 진짜 요만한 잔, 요 정도 되는 잔이 딱 꼬르따도 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다가 주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한번 꼬르따도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부었던 그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우유를 부을 거예요. 이 정도 부으면 꼬르따도 된 거예요.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큐바에서 많이 먹는 커피라고 해요. 꼬르따도. 그 다음 네 번째 커피는 카페 봄봄이라고 부르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이름부터 되게 귀엽잖아요. 카페 봄봄. 요게 연유 커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베트남 카페 쓰어다라고 하죠. 코커피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에 연유가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 1, 연유 1 합치면 카페 봄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커피를 스페인에서 딱두번 마셨는데, 두번다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카페 쓰어다랑은 또 맛이 묘하게 다른? 그래가지고 더 이상 좀잘안 마시게 됐던 커피입니다. 그래서 카페 봉봉은 단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마시면 좋겠죠. 근데 이 커피는 막 모든 커피 음식점에서 갖고 있지가 않아요. 스페인에서는 음식점에서도 커피를 주로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커피가 좀 한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 봉봉은 조금 그래도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보다는 고급 친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커피를 좀 주력으로 내세우는 음식점에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봄봄 연유 커피. 그럼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커피예요. 이 마지막 커피는 아주 한 방이 있는 커피거든요. 바로 까라히요라고 부르는 커피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길죠? 까라히요? 이 까라히요는 술이 들어간 커피예요. 술이 들어간 커피. 주로 독한 술을 넣어요. 도수가 되게 높은. 그래서 단맛이 조금 있는 술을 넣습니다. 그래서 럼이나 브랜디 이런 거 많이 넣어요. 그래서 커피랑 또 대충 1대1? 사람의 입맛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만드냐는. 그래서 그 술을 넣어서 약간 술맛과 함께 마시는 그런 커피거든요. 까라히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만들어 볼 건데, 까라히요는 겨울 내에 마시기 좋아요. 이 알코올이 몸을 이렇게 데펴주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커피랑 같이 이렇게 딱한잔딱 마시고 나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까라히유를 만들기 위해서 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카페 솔로 에스프레소를 이제 딸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깔루아라는 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깔루아라는 술을 저는 1대1 정도로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흔들까요? 어우, 술 냄새. 그래서 지역마다 주로 넣는 술이 다르다는데, 요 술이 스페인이랑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마신대요. 그리고 이 술이 처음 나온 건 쿠바가 스페인 영일 때그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마시는 곳 스페인이랑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콜롬비아에서는 브랜디를 섞어서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쿠바에서는 럼 많이 넣어서 마시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이 커피를 마시는데, 멕시코에서는 리콜 43이라고 하는 리콜 43드레스라고 하려나요? 그래서 그 특정 술을 써서 만드는 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술을 가지고 이제 아이스를 얼음을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칵테일처럼 마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탈루냐에서는 주로 브랜디를 넣어서 만들어요. 근데 저는 깔루아 이제 넣어서 색깔이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느낌이에요. 달면서도 그 커피 향이 나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 우리 옛날에 식당에서, 요즘에도 종종 있지만,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 커피 사탕 같은 거 놓아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커피 사탕 맛인데, 목을 타고 지나가는 그 알코올의 느낌이 있어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다른 술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깔루아가 지금 마침 집에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까라히오, 까라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까라히오의, 이름의 뜻이, 여기에요. 원래는 꺼라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꺼라해가 영어로는 이제 courage, 용기, 막 이렇게 응원해주는, 북돋아주는 요런. 그래서 그 당시 쿠바에 있던 이제 스페인 군인들을 이제 막 응원하는, 뭐 힘을 북돋아주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마셨던 건데, 이제 나중에는 까라히오서 꺼라해에서 까라히오로 이제 쪽 조금 묘하게 바뀌었잖아요, 알파벳이 하나가. 그래서 까라히오가 이제 어원이 된 단어는 까라 어원이 된 단어는 까라호라고 하거든요. 이 까라호가 여기예요. 이렇게 크게 말하면 방송이 잡히는 거 아니야? 까라호. 근데 그게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막그이 손가락 여기 있잖아요, 영어로. 그런 욕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스페인에서 술이랬나? 스페인에서 마시는 커피 소개를 해드렸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요 까라히오는 스페인에서는 까라히오라고 그냥 많이들 부르지만, 카탈루냐에서도 물론 그렇게 불러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카탈루냐에서는 또 시갈로라고 많이 불러요. 시갈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요 술이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요 커피를 두고 카페 꼬레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커피에 술 타먹는 거는 나름 흔한 이야기인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주, 맥주는 비추이고요. 혹시 이런 독한 주정광화 술이 있으시다면 한번 커피랑 어느 날, 그날 뭐일안 해도 될 때, 주말에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최고의 최에픽은 무엇이냐? 바로 꼬르따도예요. 구애공원 카페에서 마시던 꼬르따도의 맛이 요즘 너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마리오 아저씨 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여행 오시고, 저도 빨리 투어 해가지고, 구애공원 카페에서 꼬르따도 한잔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올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까지, 아스타 루에고!